오늘 대책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또 시장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값비싼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정성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중개업소엔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당장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들 하시는데 다주택자 종부세,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강화되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도 팔려던 사람도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민이 깊어지고 서로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지금서부터는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요. 관건은 내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전에 정부 기대처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느냐는 겁니다. 특히 서울 내 웬만한 2주택 이상은 세금 부담이 수천만 원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이 기대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보유세가 확실한 부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내놓거나 뭐 증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세금 계속 올렸는데 집값이 잡혔냐는 불신. 그래도 오를 거란 인식이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올라간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믿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지 못하면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서 팔지 않는다거나 세부담 때문에 걱정이 돼도 당장의 양도세가 아까워서 팔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 매물이 많이 안 나올 수 있고 앞으로 나올 공급 정책의 구체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기적인 효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많은 양의 공급이 예정이 되어야지 시장이 안정이 되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차 제도에 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